찾아라 맛있는 팀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요새 아이들 방학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방학 시즌이면 늘 다음 학기 준비하느라 늘 예습하느라고 너무 바빴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설마 뭐 그 엄마들 귀에서 도망 댕기느라고 바쁜 게 아니야? 열심히 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네. 예습하느냐고 정신이 없고 이러면은 공부 너무너무 잘했겠어요. 몇 점 정도 하시면 돼요? 46등이요. 몇 명 중에? 몇 명 중에? 예? 몇 명 중에? 52명? 열심히 했기에 46등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 그리고 성적은? 아니, 행복은 성적 순도 아니고요. 그렇죠. 잠깐 헷갈리고 그랬어.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지시네. 아니, 뭐 그래도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 공부도 잘하고 어휘력도 좋아지고 심지어 건강까지 좋아지는 이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밥을 먹는 거라고. 맞습니다. 이 저기 말이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네. 그 백악관에 입성을 했을 때 네.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당신 첫 번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 첫 번째 소원 가족끼리 밥 먹는 거야. 진짜. 회의 시간까지 조절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가족끼리 밥을 먹는 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식습관도 바꿔주고요. 왜냐면 이렇게 젓가락질 같은 것도 잘 못할 경우에는 이제 어른들이 좀 가르쳐주고 예,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는 게 같이 식사하는 거래요. 그래. 네. 아니야 어찌됐건 네. 김현철 씨랑 우리 이용래 씨는 네? 어른들하고 식사 많이 안 하셨나 봐요. 편식, 편식. 이쪽은 버릇이 좀 없고요. 어, 저쪽은 성장. 저도 노력을 했어요. 어렸을 때 콩나물 먹으면 키 큰다고 해서 잔뜩 먹었더니 설사만 납니다. 아무튼 오늘 뭐 여러 가지 영향 가득한 네. 우리 본격 대결 맛객으로 여러분의 좀 눈을 충족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 네. 그 뭔가요? 이번. 자 오늘 맛객 주제는요. 초복 지나고 이제 중복 지나고 말복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챙기느라고 챙겨 먹었습니다. 네. 보양식을. 근데 또 이제 말복을 코앞에 두고 나니까 힘이 없어. 어우, 내가 이 팔 들 힘이 팔 들 힘이 없어. 그래서 또 보양식이 네.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맛객 주제는 여름 보양식 2를 찾아라! 최고의 맛을 찾아다니는 맛있는 대결 한판. 대결 맛게. 보약이 되는 맛깔나는 별미. 여름을 이겨내는 기력 충전 보양식 대결. 태양을 피하고 싶어. 아! 태양이 장난이 네. 아닙니다. 왜냐면 말이죠. 오, 이렇게 뜨거운 1년 중에서 가장 태양빛이 강하다는 말복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오. 그래서 오늘 말이죠. 네. 아, 정말 이 계절에 네. 잘 어울리는 예. 아, 말복과 어울리는 요리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그렇습니다. 이 올 여름 더위들 피할 수 예. 있는 그 요리 바로 볶갈비! 볶갈비입니다! 오늘도 초심만만 여름 보양식을 찾아 돌진하는 원조 마켓!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 개그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인사 좀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가요, 지금 볶갈비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보통 복요리라고 그죠? 하면은 복회나 복지리, 이런 걸 생각하는데, 볶갈비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특허를 낸 겁니다. 아, 복갈비. 특허를 내셨어요? 와. 근데 볶갈비, 복 엑기스냐, 예. 그거는 예. 이제 완전히 이제 간에 이제 이 먹으면 이제 간암, 간경화 예방이 네. 되고. 네. 아. 알록달록 생김새로 보아하니 일반적인 복원은 아닌 듯한데. 예, 네 이름이 뭐니? 이거는 까치복. 이렇게 크다고요, 복이? 네, 이거 까치면요. 우리 순수한 우리 국내산인데 그거는. 근데 왜 이름이요? 까치복입니까, 얘가? 이거는 이제 까치처럼 생겼다는 모양이 이렇게 그런 아, 등이 하얀 형상이어서 까치처럼 생겼다고요. 까치처럼 생겼다고요. 예, 예, 까치복. 까치복이고 밀봉은 또 이제 이 전체가 또 까맣고 배터리 하얗고 참봉은 이제 또 색이 좀 약간 얼룩덜룩하지 까마면서 또 이제 하얀 점이 또 있고. 그 참봉은 겨울부터 봄까지 나오고 예. 밀복도 겨울부터 봄까지 나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예. 계절은 어떻게 안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개가 8월 9월 추석 무렵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그 뭐야 아 자연산 다른 또, 걸로 네, 밀, 그 계절에 맞춰서 이 철 따라서 밀 자연산을 쓰는 것이고 자연산만 고집하는 40년 보고 인생 주인장이 고른 보고 독성이 많은 내장을 제거한 후 본격적인 육수로 재탄생되는데요. 이제 세월아 내와라 보고의 진액이 푹 우러나도록 4시간 동안 끓여내면 사과 육수 부럽지 않은 진액이 쏙 우러난다고요.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고운 보거 육수를 적당히 식힌 후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나면 수리수리 마시니 피어내라요. 드디어 탱글탱글 신기한 젤리 육수로 변신한다니까요. 이거는 완전 푸딩인데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네. 근데 이렇게 젤리가 나온다는 거는 네. 젤라틴이 많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족발도 왜 젤라틴이 많이 들었잖아요. 예, 예, 예. 피부에도 되게 좋고. 예. 근데 감기 몸살 걸도 있죠. 나 진짜 먹어야 돼. 이거를 한 사람을 먹으면 싹 낫습니다. 예, 좋은 그 성분만 고아서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젤리가 되는 거죠. 이거 이제 테스톡신이 이제 자연산에 있어가지고 그게 간을 해독을 싹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사장님, 이건 볶갈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볶갈비는 볶갈비 어떻게 나... 육수고 이제 볶갈비는 요 살로 만들고 아, 네. 만드신다고요? 예. 갈비는? 그러니까 볶갈비란 것이 요 살에서 발라내서 한 거예요. 먹기 힘든 볶갈비. 이제 보고살을 어슷하게 썰고 느타리 버섯, 양파, 마늘, 간장, 고소한 참기름도 한 방울도 떨어뜨린 후에 손맛까지 돼 정말 향을 더해줄 미나리, 버섯, 부추를 곁들여 올리고 양념이 쏙 빈 보고살을 불판에서 구워줍니다. 이때 등장하는 볶갈비 육수. 젤리처럼 말랑한 육수를 불판에 올리는 순간 사르르 먹는데 보기만 해도 개운해지는 맑은 국물로 변신. 우와 매직이야 매직. 맛은 물론이야 건강까지 책임지는 볶갈비.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보거는 무기질은 물론이야 칼슘까지 풍부. 무더운 여름철 지쳐있던 기력을 보충해주는 진정한 여름 보양식이라니까요. 지금 말복을 말이죠 앞두고 있는데. 네 그렇죠. 말복에는 복. 네. 까치복. 복을 말복을 잡는 건강식. 어 볶갈비. 야. 절묘한데요? 오빠가 네. 잘하는 말 있잖아. 뭡니까? 찾았어, 찾았어. 자, 정확히 찾았어, 찾았어. 예. 하, 말복을 잡는 볶갈비 제대로입니다. 그는 전복 위에 나는 보고가 있다고요. 탱탱한 탄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보고의 떠오르는 다크호스. 전복의 맛살 강력한 명품 보양식. 기운이 팍팍 솟아나는 흥미진진한 맛 볶갈비랍니다. 여름을 이겨내려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네, 맛있어요. 우와, 좋죠. 어, 좋다. 야, 아니요, 이게 정말 진한 국물 맛 나는데요? 네, 그죠? 어, 난 약간 약재 느낌이 나는데, 왜 그러지? 이게 저희는 닝닝할 줄 알았는데, 아주 맛있죠? 예, 고농축 국물 맛이 나요, 정말. 사고를 한 3일 정도 그렇죠, 과서 먹는 그런 에키스의 에키스만 뽑아낸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야채하고 이제 곁들여서 들어가세요. 아, 이 보고도 진짜 맛있는데. 네, 이제 드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입 나왔어. 또 지금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맛있다면 드신 게. 이렇게 하잖아. 아니 믿지 마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밑 씹을 때 미나리 네. 향이 확 나면서요. 네. 보통 생선하고는 느낌이 좀 틀려요. 틀리죠. 네, 맛이 확연히 나요. 그 맛이 보기입니다. 아. 복만 먹어봐야 돼. 저기요 사장님, 육질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아. 씹는 느낌이 쫀득쫀득해요. 복만의 그런 맛있는 육질 맛이 있어요. 어, 그 약간 지금 뭐라고 전골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육고기 전골. 예. 생선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불고기인데 국물을 많이 한 그런 느낌. 오늘 맛이죠. 독특합니다 음식이. 네. 아. 이게 지금 한 4, 50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9살 때부터 하셨다고요? 그때부터 배웠죠 이제. 오,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버님한테 이제 어렸을 때 이 봉을 이 잡는 걸 가르쳐 줘가지고. 네. 네. 근데 보통 어린 나이에 뭐 시키면 되게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얻어맞고 많이 맞고 이렇게 엄청 맞고. 하다가 잘하셨어요 그때. 네. 왜냐면요 이렇게 훌륭한 예, 음식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사장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네, 그래서 지금은 예. 이제. 이미 운명하셨지만 아버님한테 굉장히 속으로 진짜 고맙다 그러는데. 아, 예. 그럼요. 뭐, 김현철 씨는요. 예. 많이 맞고 자라셨잖아요. 지금은 많이 맞았죠. 누구한테 감사하세요? 지금도 맞고 있어요. 현재 진행이요.
처음 오시는 그때 소감이 어때요? 저는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면. 그러니까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좋아하죠. 제가 먹어보니까 이 생선 육질이 푸석푸석하지도 않고 그냥 흐트러지도 않고 적당히 쫀득쫀득하면서 그렇죠. 네, 촉감이,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정말 말복, 복을 지켜주는, 말복을 지켜주는 여름 보양식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꼭 좀 소개를 하고 싶네요. 그래요. 저쪽 팀이 궁금하네요. 이 정도입니다. 봅시다, 그쪽은.